뛰자마자 정확히 거짓말하고 15분 만에 쓰러졌어. 하고 이제 패스 받고 오버래핑 하면서 한번 중앙선 넘어서 달리고 내려오자마자 쓰러졌어. 진짜 정확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. 민우야 괜찮아? 하는데 다시는 이 축구단에 못 나오겠다. 변명이 너무 미안하더라고. 군대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잖아. 이제 오수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축구를 안 했지. 왜냐면 계속 학원 알바하고. 보통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사회인이 됐으니까 축구할 겨를이 없어. 뭐 축구장을 가냐 어딜 가냐, 따로 축구 동아리 대학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은 이상. 그러다가 유튜버 되고 나서 최근에 4년 만에 무려 축구할래라고 제안이 들어왔는데, 제가 이제 잔아떼라는 대회에 이제 그 롤 스트리머분들 많이 참여하는 그 롤 대회에 내가 나갔었다가 롤 이제 전프로분들하고 좀 친해지게 됐어요. 유클리어 뭐 이런 이제 담원 원딜이었던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 롤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.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. 트위치에서 더 설명할 일 없지만 이제 처음으로 연락을 온 게 돌거북 FC라고 만들었대. 그 정글 몹 중에 롤에서 그 사진 이 첨부가 될 텐데 뭐 돌거북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롤 이렇게 점프로 뭐 감독분들 해가지고 만들었나 봐. 축구 해볼 생각 없냐 하는 거. 근데 내가 그때 PT, 지금도 PT 중이라서 하도 운동을 막 유튜버 시절에 못하고 앉아서 방송을 하니까 체력이 너무 낮아진 거야. 이제 축구할 체력조차도 없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안 나간다 그랬어. 안 나간다고. 왜냐면 이제 그 PT 중이었기 때문에 안 나갔는데, 얼마 후에 또 그 오킹 형이 연락 와가지고 유튜버들끼리 풋살을 한대. 거기 나중에 뭐 끼려면 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하고 영준이하고, 영준이가 이제 또 체대니까 얘도 골키퍼 했었으니까 나와라 이렇게 한 거야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튜버들하고 뭐 그 밀링님? 그 쇼미더머니 8 프로듀서, 그 밀링님 프로듀서 팀하고 우리하고 경기를 하러 나간 거야. 근데 그때 멤버가 유튜버는 이제 오킹,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프린, 혜린이도 오고 오킹도 오고 뭐 이렇게 좀 찍어주려고 오고, 처음으로 유튜버들하고 최근에 축구 경기한 게 그거야. 그때 이제 뭐 그 팟뿌리님들 게렛님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축구를 했었어요 그때. 근데 개처발렸어. 그리고 내가 오랜만에 너무 축구를 하니까 그때 처음으로 뛴 게 윙백이었거든? 뛰자마자 정확히 거짓말하고 15분 만에 쓰러졌어. 왜냐면 그때 내가 감기몸살 기운이 있었는데, 와 하고 이제 패스 받고 오버래핑 하면서 한번 중앙선 넘어서 달리고 내려오자마자 쓰러졌어. 진짜 정확하게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애가 피골이 상점에 해골바가지 그냥. 야 너 왜 그래? 그러니까. 형 아 미안해. 못하겠어. 그러고 나갔어요. 바로 그 오키어 메이저 우주라고 있거든요. 바로 교체했어. 그 오키어 본 실수를 먹으면서 그 표정이, 야 민우야 괜찮은데 그때 군대 선임 생각나. 민우야 괜찮아? 하는데 다시는 이 축구단에 못 나오겠다. 야 나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개새끼야 이런 표정. 와 너무 무섭더라고 이런 표정이. 진짜로 내가 군대 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사회인 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. 병명이 너무 미안하더라고. 상대편 왜 이렇게 잘해? 음악은 안 만들고 축구만 하셨나? 아니 진짜로 프로듀서분들 사크레 곡 몇 개 올리셨어? 아니 진짜로 음악은 만드셨어? 그 정도 의심이 들었다니까? 왜 이렇게 잘해 축구를 씨. 그래서 우리 인원도 부족했었어. 첫날 축구는 개같이 멸망. 영준이가 골키퍼로 담아갔지만 거의 한 10대 5인가? 개처발렸어 진짜로. 그때 이후로 그냥 안 나올라 했어. 아 못하겠다.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. PT 했을 때는 운동을 했을 때 재미없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관둘까? 이 생각 했었는데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. 너는 필참이다. 아 이때 느꼈어. 그냥 나오라면 그냥 까면 까야 되구나 이 사람은. 아 진짜로 농담이고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불러줘서 고맙고. 딱 이러더라고. 야 너 피르미노라며. 왜냐면 내가 그때 병민이 형 나올 때 계속 축구 잘하는 척을 했거든. 왜냐면 잘했으니까 군대 때 나름 쳤으니까. 근데 병민이 형 딱 말할게. 언럭키 웨인 루니야. 내가 이렇게 한 줄 평할게. 야 오병민은 언럭키 웨인 루니. 체력이 너무 좋아. 왜냐면 30분씩 4쿼터를 뛰잖아. 체력이 절라 좋아. 진짜 깜짝은 배심으로 뛰어. 배심으로 배가 덜컹덜컹 하는데 그 뱃살로 뛰어. 뱃살로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랄까? 뱃살 마미손이야. 아 지려서. 아 진짜로 체력이 감탄이 나올 정도라고 진짜. 근데 단점이 뭐냐, 퍼스트 터치가 쓰레기야 진짜로. 이거 본인 인정하실 거야. 댓글 달아봐요. 편집 안 할 테니까. 무슨 뭐 나를 갖다가 피들스틱이라 그러고 골골골누다 뭐 그냥 지옥 끝까지 보내버리는데 사실 맞아 힘들어 뛰지고. 30분 뒤면 어떻게 더 뛰는 거야? 그렇게 첫 경기는 약간 15분 만에 기절 직전이었다. 두 번째가 좋았어. 두 번째가 롤 점프로. 프로즌, 뉴클리어, 와일더 롤 점프로 분들이랑 그땐 두 번째 경기였어. 그리고 우리 유튜브 팀 리플, 영둥이 그 다음에 영준이하고 뭐 오킹하고 나 세 명은 뭐 고정이고. 아무튼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경기는 너무 쉬워. 근데 한상용 감독님이로 계세요. 한상용님이 저한테 잘 봤습니다 하면서 최근에 나한테 이제 막 인사해주셨는데 제일 잘 뛰셔. 진짜 미쳤어. 치달, 퍼스트 터치, 턴, 슈팅 말할 것도 없어. 가장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체력관리 잘하셨는지 너무 멋있더라. 그렇게 나도 그 30, 40대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어우 진짜로 너무 잘 뛰더라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래퍼 프로듀서 분들하고 붙었을 때보다 훨씬 나았어요.
비슷하구나 우리랑 느낌이. 왜냐면 이제 스트리머 친구들 자체가 운동하기가 많이 쉽지가 않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경기 좀 괜찮았죠. 그때는 제가 첫 골은 제가 넣었습니다. 심지어 그날 두 골 넣었어요. 병민이 형이 이제 헤드트릭 하고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게 오킹 FC를 만들자 제대로 한번 유튜버 팀을 꾸리고 그때 처음도 풋살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젠 축구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세 번째 경기를 가장 최근에 장지수 나오고 게렛님 오고 제꿉씨까지 추가가 돼. 리플 딱 봐도 제꿉씨 개인사에 축구 잘할 것 같아. 지금 실제로 개잘해. 영둥이 다시 오고 파워무비의 연기자 두 분 오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얼추 11분 그래서 좀 구색이 갖춰져가지고 또 롤 전프로 분들하고 붙었는데 거기도 더 강해져서 나왔더라고. 뭐 한 3대3 4대4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 경기는. 아무튼 오킹FC의 노예 골골골 피들스틱으로 합류를 하고요. 아마 저는 입축구 그리고 중계 그리고 마스코트를 담당할 예정인데 제가 축구 복장 가지고 병명에게 자꾸 뭐라 하는데 어제 진짜 그 양말까지 풀세트 토트 넘 옷 입고 와서 패딩 벗는데 와 진짜 도와주고 싶어. 나름 근본이 있어요. 딱 봐도 못하네 이렇게 하는데 딱 봐도 못해요. 나름 마스코트로 오킹FC의 한 부분을 담당할 예정이고요. 중요한 건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제 포지션은 뭐 LCM, RCM 뭐 이쪽이든가 난 뭐 다 좋아. 다 좋다는 건 다 못한다는 얘기거든요? 뭐 수비하기에도 몸집이 좀 부족하고 뭐 윙백이 제일 그나마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병민이 형이 공미 아니면 원톱이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공미 원톱으로 수합하면서 약간 해리케인 손흥민이 병민이 형하고 형동님이 최근에 또 군대를 전역하셔서 섹시하시더라. 내가 이제 알렉산더 미놀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피르미노는 아니고 이제는 윙백. 근데 현대 축구에서 윙백이 또 진짜 중요하거든요. 약간 서포터 같아? 약간 서포터 같아. 롤로 따지면 그 윙백이 약간 인정? 그래서 형동님이 중앙이고 지금 약간 윙이 그 영득이하고 제꿉 약간 리플 듀오로 가고 내가 봤을 때 3톱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아래 약간 섀도우스타 CAM CF로 이제 오병민 날 것 같아. 오병민 왜냐면 침투도 좋고 패스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크로스도 괜찮고 병민이 형이 오킹 FC이기 때문에 중앙에 딱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손흥민 쪽에.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이 좋은데 여기가 이제 영준이가 좀 들어가줘야 될 거야. 영준이가 이제 키퍼가 되는데 지금 영준이가 키퍼하면 오킹 FC 망해요. 그냥 얘가 최대니까 좀 중미로 와라 너는 그냥 미안한데 키퍼하기엔 좀 아까워. 그 다음에 이제 수비는 게렛님이라든가 이렇게 파워무비 형님들로 좀 채우면은 요렇게 하면은 좀 오킹FC가 만들어질 것 같아 제 생각에. 아마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. 제가 축구 보는 눈은 좀 있기 때문에 피파온라인 나름 월드클래스 출신이에요.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RCM이나 RWB RCM이나 RWB 요렇게 좀 가는 느낌으로. 지수는 키만 멀때같이 커요. 아니 그게 아니고 덩치가 있어 얘가. 덩치가 있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축구를 럭비로 배웠나? 그 유학파 감성이 있어. 유학파 축구하는 느낌. 풋볼이야 얘는 진짜. 재밌어 하는데 약간 제 첫 경기 증상이 나타나. 10분 뛰자마자 약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수도 윙포로 뛰거나 얘는 오히려 중미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. 그 공중볼 경합. 왜냐면 키가 커 키가. 거의 180 느낌이라서 키가 커서 얘를 LCM에 넣어도 괜찮겠다. 내가 봤을 때 제꿉님도 빨라가지고 제꿉님도 빨라서 이제 윙 쪽으로 요렇게 좀 두 명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이제 코치는 뭐 오퀸 코치 오퀸 뭐 이우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퀸 사단 넣어주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견적이 뽑히고 저는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됐으니까 오킹FC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뭐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뭐 트위치 대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할 수가 있다 그럼 저는 해설로 들어가요.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썰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유바